그럼 지금부터 전국 미술작품 웹페이지에 대한 단계별 작업을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수험장에서는 부여된 비번호로 폴더 이름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의 영상에서는 전국 미술작품이라는 폴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편집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폴더 열기, 바탕화면에서 전국 미술 작품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왼쪽에 이제 탐색기가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인덱스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새 파일 아이콘을 눌러 줍니다. 파일의 이름을 index.html로 작성한 다음 엔터를 쳐줄게요. 이제 HTML 코드를 일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태그들을 넣어줄 거고요. 헤드 태그 안에 우리가 HTML에서는 캐릭터 셋을 UTF-8로 설정하라고 했으니 이거는 메타 태그를 사용해서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타이틀도 적어줍니다. 아래에는 이제 바디 태그를 넣어줄게요.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이드에서 살펴봤었던 와이어 프레임을 가지고 레이아웃과 스타일들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바디 안에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에서 A 부분이었던 헤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태그 안에는요, 가장 먼저 div로 크게 영역을 감싸줄 거예요. 여기는 클래스 선택자를 랩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랩, div 영역 안에는요, 로고랑 메뉴 자리가 들어가면 돼요. 로고는 div 태그를 사용하고 클래스 선택자로 로고라고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자리는 네이브 태그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메뉴라는 클래스 선택자의 이름으로 메뉴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B 와이어프레임에서 B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헤더 아래다가 div 영역을 새로 만들어 줍니다. 클래스 이름은요, 바디 랩이라고 지정해 볼게요. 이 안에는요, 이미지 슬라이드 그리고 콘텐츠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크게 div 영역 하나에는 클래스에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div 영역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아래다가는 콘텐츠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콘텐츠 자리까지 설정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B 영역이었던 footer를 넣어줄게요. footer도 헤더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감싸는 div 영역을 만들어줄 거예요. 헤더처럼 헤더와 같은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 footer와 헤더는 레이아웃의 100%에 해당하는 영역에 이제 배경색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는 같은 선택자를 써서 이제 색깔을 풀로 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랩 영역 안에다가 각각 하단 로고 자리, 카피라이트 자리, SNS 자리를 div 영역으로 각각 만들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로고. 그리고 div 영역에 클래스 선택자로 카피. 여기는 카피라이트 자리. 마지막으로 div 영역에는 SNS 자리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1차적으로 레이아웃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우리 콘텐츠 자리에는 먼저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자리, 바로가기 자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공지사항과 갤러리는요, 한 공간에 이어서 태그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UL 태그를 사용해서 나눠줄 거예요. 콘텐츠 자리에 먼저 UL 태그를 열고 순서가 없는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줄 텐데, 여기에 이제 스타일 속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클래스 선택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라는 이름으로 정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UL 태그 안에는 li 태그를 가지고 안에 설명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li 태그 안에 div 태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요, 먼저 공지사항인 notice라고 적어줄 거고, 여기는 공지사항 자리 적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li에는요, 또 div 태그를 열고, 이 자리에는 갤러리 자리니까 갤러리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갤러리 자리라고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 안에 UL 태그로 하나의 탭이 들어갈 자리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배너 자리랑 바로 가기 자리를 만들어 줄 건데, 이두 가지는 하나의 div 영역으로 합쳐서 스타일을 적용시켜 줄게요. div 영역을 열고 클래스 선택자로는 other wrap이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요. 이 안에 div 영역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는 배너 자리에 해당하는 배너라고 클래스 선택자를 만들어 줄 거고, 두 번째에는 여기에 클래스 선택자는요, 바로 가기니까 숄트컷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레이아웃 작업을 완료했고요. 저장한 다음에 결과 화면을 크롬에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인 전국 미술 작품. 실제 시험장에서는 비번호로 폴더 이름이 저장돼 있을 거고요. 여기서 index.html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혹시 유형이 크롬 HTML 도큐먼트나 혹시 MS 엣지 HTML 도큐먼트가 아니라면 오른쪽 단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요. 연결 프로그램에서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크롬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로고 자리, 메뉴 자리,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 내용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공지사항과 갤러리 자리에는 UL 태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록, 리스트의 형태로 글머리 기호가 달려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스타일의 속성이 하나도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텍스트만 나열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서 크기와 위치 등을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요. 전국 미술 작품 밑에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새로 폴더를 만들 수 있고요. CSS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요. 여기 폴더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오른쪽 단추 누르고 새 파일 눌러줍니다. 그럼 폴더 밑에 파일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파일의 이름은 스타일, 확장자는 CSS로 설정해 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style.css라는 탭이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시험지의 지시사항에서 CSS 파일도 캐릭터 셋을 UTF-8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캐릭터 셋부터 설정해 줄게요. 캐릭터 세팅은 인코딩을 UTF-8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주석을 달아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코드대로 달아줄게요.
CSS 도큐먼트라고 주석은 작성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저장 눌러줍니다. 이제 이 밑에 각 속성들에 대한 스타일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index.html에서 이 CSS 문서를 연결시켜주고 올게요. 헤드 태그 부분을 들어가셔서요. 링크 태그를 열어줍니다. 여기에 하이퍼링크로 지금 CSS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줄게요. CSS 폴더 이름 밑에 style.css로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스타일 시트는요, 타입이 텍스트로 적힌 CSS. 그리고 이 관계된 속성은 스타일 시트라는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스타일 시트에 적힌 스타일 속성들이 이 HTML 문서에 자동으로 적용돼서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적용된 스타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style.css 문서로 돌아와서 문서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총세 가지의 속성을 먼저 입력해 줄 건데요. 먼저 별표를 해주시면 모든 태그들의 속성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태그에 적용할 스타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마진을 0으로 해줄 거고요. 그다음 패딩도 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혹시 리스트가 있다면 그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 줄 거고요. 모든 폰트의 글꼴은 맑은 고딕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글꼴 색상은 지시사항에서 있었던 대로 333333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TML 태그와 body 태그에 적용할 속성이에요. 최소 가로 길이를 1200픽셀로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해줍니다. 폰트의 사이즈는 20픽셀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태그에 대한 속성을 보도록 할게요. 하이퍼링크 태그는 기본적으로 파란색 글꼴과 밑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코레이션을 일단 없애줄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처리해줘서 요소의 앞뒤로 줄이 바뀌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레이아웃들을 만들었던 헤더, 랩, 바디랩, 이미지 슬라이드, 컨텐츠, 푸터까지 한번 크기와 위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다시 불러올게요. 네, 그러면 먼저 헤더에 대한 스타일 속성을 보도록 할게요. 헤더 부분은요, 가로 길이를 현재 브라우저의 100%로 채워줄 거고요. 세로 길이는 100픽셀로 줄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약간 회색, 흰색에 가까운 얕은 회색 빛깔로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랩 부분은요, 우리가 헤더와 푸터 영역 안에 있었던 div 클래스 선택자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로 길이를 1200픽셀로 설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바디랩에 해당하는 div 영역을 볼게요. 이 안에는 이미지 슬라이드, 노티스, 그리고 갤러리, 바로가기, 배너가 있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크기는요, 가로 길이 1200픽셀로 해줄 거고요. 세로 길이는 총 500픽셀로 지정해 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지 슬라이드가 가지는 크기인 가로 길이 1200픽셀, 세로 길이 300픽셀, 그리고 컨텐츠에는요, 그 500픽셀을 나눠 받아서 세로 길이 200픽셀로 지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에는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의 속성을 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을 보시면 가로 길이는 브라우저의 전체 가로 길이 100%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100픽셀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푸터에 해당하는 배경색은요, 하늘색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스타일 시트를 저장하고 크롬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네, 각각의 크기들, 스타일들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조금 브라우저를 늘려서 확인해 보면요. 네, 지금 브라우저의 창 크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헤더와 푸터 부분이 색깔이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가로 길이가 총 100%임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실제 헤더 부분은 여기까지 1200픽셀에 해당할 것이고요. 푸터도 마찬가지로 여기 시작점부터 이 정도까지 1200픽셀에만 지금 각각 헤더와 푸터 영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도 세로 길이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300픽셀, 다음에 여기 other wrap 부분도 여기까지 200픽셀로 총 500픽셀의 바디 랩 부분을 가지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렇게 세로로 붙어 있는 영역들을 가로로 배치해 주도록 해볼게요. 다시 스타일 시트로 들어와서요. 우리가 랩 부분, 여기 헤더 안에 DIV 영역인 랩 부분 밑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뭘 추가할 거냐면요. 로고랑 메뉴 자리를 이제 변경해 줄 거예요. 그래서 로고랑 메뉴 부분의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부분은요, 정렬을 왼쪽 정렬해 줄 거고, 가로 길이는 25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로 줄 거예요. 그다음 메뉴는 네이버 태그였는데요. 정렬을 오른쪽 정렬시킬 거고요. 가로 길이 8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로 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로 고침을 눌러 보시면, 네. 여기까지 로고 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메뉴 자리는 이쪽에서부터 여기 1200픽셀이 끝나는 800픽셀 위치만큼 이제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스타일 시트에 이제 컨텐츠 영역에 대한 스타일들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영역에는요, 먼저 컨텐츠를 찾아줄 거고요. 이 아래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탭 메뉴를 지정을 해줄 거고요. 탭 메뉴는, 여기 탭 메뉴는 UL 태그에 해당하는 클래스 속성이었어요. 그것을 일단 왼쪽 정렬해줄 거고요. UL 태그를. 가로 길이를 400픽셀, 세로 길이를 200픽셀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로가기랑 배너를 감싸고 있는 other wrap 부분은요, 오른쪽 정렬시켜 줄 거고, 가로 길이 800픽셀, 세로 길이 20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other wrap 안에 있는 배너랑 숄컷에도 하나씩 정렬을 줄 건데요. 왼쪽 정렬, 바로가기는 오른쪽 정렬. 그리고 가로 길이는 동일하게 400픽셀, 세로 길이는 20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푸터에도 영역들을 설정해 볼게요. 푸터에는요, 하단 로고, 카피라이트, SN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단 로고는요, 왼쪽 정렬해 줄 거고, 가로 길이 2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 카피라이트는요, 마찬가지로 왼쪽 정렬, 가로 길이 8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 그리고 SNS도요, 오른쪽 정렬, 가장 끝에 있으니 오른쪽 정렬해 줄 거고요. 가로 길이 2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해주시고요. 크롬에서 세로 고침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각각 위치에 맞게 잘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영역에서요, 로고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제공된 로고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의 크기와 색상을 확인한 뒤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로고의 크기 변경 시에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포토샵을 열어줍니다. 그다음에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실 거고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헤더 폴더에 로고가 있어요.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지시사항에서 로고의 색을 과제명에 맞게 반드시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색상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의 이미지가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영역만 선택해서 바로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해 볼게요. 여기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술 작품의 글자 부분을 선택합니다. 이제서 미술 작품이라는 부분을 선택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역에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미지, 조정, 그리고 색조 및 채도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대화 상자가 나오면요. 색조 부분에 마이너스 180을 입력해 줄게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로고의 이미지 크기를 변경해 줄게요. 이미지 누르시고요. 이미지 크기. 그 다음에 여기서 크기를 수정해 줄 건데, 먼저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고요. 250픽셀로 수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100픽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줄게요.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바탕화면에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전국 미술 작품 안에 새 폴더로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장해 줍니다. 저장. 그러면 수험자 제공 파일 폴더에서 이제 여기 전국 미술 작품의 이미지스 안에 수정된 로고가 들어간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탐색기에도 이미지스 폴더에 로고.png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로고 자리에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어떤 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이퍼링크 태그를 걸어줄 거예요. 임시 링크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넣어줄게요. 이미지 태그는요, 이미지하고 소스 파일을 찾아줍니다.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로고.png. 그리고 이미지 속성에는 꼭 알트 속성을 넣어줘야 하고요. 로고. 여기까지 넣고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롬으로 돌아와서 새로워짐을 눌러보면요. 로고가 잘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럼 계속 이어서 HTML에 메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자리를 찾아주시고요. 이곳에 이제 어떤 내용을 추가할 거냐면,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에 들어가서 헤더 영역에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모장으로 열어주시면 여기에 메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메인 메뉴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밑에 서브 메뉴들도 4개씩 이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메뉴 자리에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메뉴는 순서가 없는 목록 리스트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열 태그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유열 태그에 클래스 선택자를 붙여줍니다. 네비라고 붙여줄 거고요. 이제 유열 태그 안에 li 태그를 사용해서 메인 메뉴를 적어줄 거예요. 메인 메뉴는 A 하이퍼링크를 달아서 메인 메뉴부터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차별. 그리고 나머지 메인 메뉴들을 전부 적어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메인 메뉴를 모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메뉴를 넣어볼 건데요. 이 li 태그 하나 안에다가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UL 태그를 열고요. 여기에는 클래스 선택자를 서브 메뉴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UL 태그 안에 이번에도 li 태그를 사용해서
이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호남이라는 서브 메뉴를 적어줄 건데, 서브 메뉴도 마찬가지로 하이퍼링크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클릭할 수 있어야 하니까 임시 링크로 지정해 줄 거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네, 여기 안에다가 서브 메뉴의 내용들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메인 메뉴에도 각각의 li 태그 4개씩이 들어간 ul 태그 하나씩을 추가해줘서 메뉴 작업을 완료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메뉴들을 모두 추가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메뉴 자리에 이렇게 쭈루룩 순서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때 메인 메뉴 하나에 서브 메뉴 4개, 메인 메뉴 하나, 서브 메뉴 4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뉴 div 영역이 시작되는 여기부터 그냥 일렬로 나열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메뉴에서 스타일을 지정하기 전에 와이어프레임에서 제시된 메뉴의 모양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소장처 밑에 서브 메뉴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언제 이 메인 메뉴의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펼쳐지도록 이제 구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돌아가서 메뉴 속성 부분을 찾아줄게요. 여기 안에다가 속성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z인덱스를 추가해 줄 건데요. 1로 줍니다. z인덱스는요, 요소를 쌓이는 순서를 결정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어떤 요소가 화면상의 앞쪽 또는 뒤쪽으로 보이게 할지 숫자로 우선순위를 정해 줍니다. 그리고 메뉴 밑에다가 이제 스타일 속성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메뉴 안에는 이제 UL이라는 태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li 속성 등이 있었습니다. 그 UL 태그의 클래스 선택자는요, 네비였어요. 그래서 해당 태그들에 대한 속성을 전부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UL 태그였던 네비 태그에는요, floating 속성을 오른쪽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탑 마진을 30픽셀, 오른쪽 마진을 1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비 영역 안에는요, li 태그가 있어서 메인 메뉴들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는 왼쪽 정렬만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li 태그 안에 a 태그를 사용해서 그 메인 메뉴를 감싸고 있는 그 텍스트를 꾸며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를 180픽셀, 세로 길이를 40픽셀, 줄 간격 40픽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폰트 굵게 처리,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 계열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파란색으로 바뀌도록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저장을 한 뒤에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메인 메뉴들의 크기와 위치가 들어간 것을 지정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서브 메뉴의 스타일들을 지정해 볼게요. 아래 이어서 작성을 해줄 건데, 서브 메뉴는요, 이제 UL 태그의 클래스 선택자 속성이었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위에 메인 메뉴와 동일하게 180픽셀로 줄 거고요.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언제 디스플레이가 보이게 할 거냐면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네. 그리고요, 서브 메뉴 li 태그 안에 a 태그가 있어요. 실제 서브 메뉴의 글씨를 감싸고 있는 하이퍼링크 A 태그. 거기에는요,
가로 길이를 40픽셀 줄 거고요. 세로 길이를 40픽셐 줄 거고요. 줄 간격도 40픽셀 줄 겁니다. 폰트 사이즈는 14픽셀로 줄 거고요. 그래서 메인 메뉴에 16픽셀이었던 폰트 사이즈의 위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폰트는 굵게 처리,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에, 그리고 글씨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크롬에서 볼 때는요, 현재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해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디스플레이 none 부분을 잠시 지웠다가 저장하고 보이시면, 네, 이렇게 스타일이 지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이게 언제 보여야 하냐면,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여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jQuery를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요. 먼저 일부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수험자 제공 파일을 들어가 보시면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 jQuery 오픈소스 파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이제 우리 작업 폴더 영역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미술 작품 폴더에 들어가서요, 새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이 폴더 이름은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이 안에 jQuery 파일을 복사해 줍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탐색기에서도 실제 자바스크립트 안에 jQuery 파일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의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요. 새 파일을 눌러서 파일 이름을 저장해 줍니다. 스크립트.js. 그럼 오른쪽에 탭이 열린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안에 jQuery 기본 코드인 첫 줄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jQuery를 사용할 거니까 jQuery 괄호 열고 document. ready 괄호 열고 function을 적어주고요.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마지막엔 세미콜론 꼭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다가 우리가 구현할 내용을 적어볼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jQuery 문장이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달러 표시해주시고요. 우리가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릴 때, 메인 메뉴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죠? UL 태그 안에 이제 메인 메뉴가 바로 A 태그 안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그 메인 메뉴들은요, UL 태그 안에 li 태그들 하나씩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옴표하고 네비에 안에 있는 li 태그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오버, 마우스를 올리면요, 어떤 함수를 구현할 거냐면요,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지금 그 li 태그 이걸요. 죄송해요, 여기 따옴표는 지워주고 바로 this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this를요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서브 메뉴를 찾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먼저 스톱 시킨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숫자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1000이 1초니까 500, 0.5초 동안 내려오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네비 태그 안에 있는 li 태그에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랑, 그리고 아니라면 마우스를 아웃했을 때, 이번에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요,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여기에 다시 그 this, 그 li 속성 안에 있는 데에서 찾아요. 어떤 걸? 서브 메뉴를. 그리고 걔를 잠깐 멈춘 다음 슬라이드 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동안요? 0.5초 동안요. 그리고 문장이 끝날 때 세미콜론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했어요.
저장해주시고, 우리는 index.html을 실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해주셔야 됩니다. 헤드 태그 안으로 찾아가 볼게요. 여기 아래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추가해줍니다. 스크립트 태그 써주시고요. 여기는 소스 파일로 갑니다.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는 처음에 jQuery 먼저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든 script.js도 추가해 줄게요. 이번에도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script.js. 그리고 이건 우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타입과 일부 속성들을 지정해 줄 건데, 먼저 defer 속성을 주도록 할게요. defer는요, 스크립트가 잠깐 지연되도록 하고, 아래 거다 보여준 다음에 이거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defer 줄 거고요. 그 다음에 type 줄 거예요. 텍스트로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여기까지 하고, 저장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크롬으로 돌아와서요,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네, 되는데, 지금, 바로, 서브 메뉴가 처음부터 보이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면 오류를 찾아보기 위해서 스타일 속성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여기,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했었던 것을 지워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none으로 다시 처리해주고 저장해주겠습니다. 크롬에서 다시 새로 고침 해보면요. 네, 이제 바로 보이지 않고요. 마우스로 올리면 내려가고, 떼면 올라갑니다. 하나씩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부 영역의 지시사항대로 슬라이드 영역에 이미지 3개를 번갈아 가면서 보일 거고요. 이미지를 이동하는 슬라이드 효과는요, 위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에 슬라이드 이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시트에서 스타일을 지정한 뒤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작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에 가보시면 슬라이드 부분에 이미지들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 슬라이드 이미지 텍스트를 가지고 그 각각의 이미지 위에 올라갈 텍스트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이미지 3개를 폴더에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바로 여기 이미지스로 이동을 시키면요, 파일들이 복사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dex.html에 가서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를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드 리스트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가지고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클래스 선택자 이름을 슬라이드 리스트. div 태그 먼저 닫아 줄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미지들을 리스트 형태로 넣을 거예요. ul 태그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i 태그를 사용해서 이미지들을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들은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링크로 달아줄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는 먼저 글씨부터 적어볼게요. 아까 1900년대 미술작품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적어줄 건데, 이 텍스트는요, 스팬 속성을 사용해서 스팬 태그를 사용해서 줄바꿈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팬 태그를 사용하면 이 부분의 스타일을 독립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소스 파일 가지고 추가해 줄게요. 이미지스 안에 이미지 1. 그리고 이미지에는 꼭 alt 속성이 있어야 하죠.
이미지 1. 이렇게. 그렇게 li 태그를 총 3개인 이미지를 이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모두 추가하였고요. 저장 눌러보시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순서대로 이제 글씨, 사진, 글씨, 사진, 글씨,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업할 것은요, 이미지가 이 정해진 영역 안에만 나타나도록 할 거기 때문에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부분들은 다 스타일에서 이제 코드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지 슬라이드를 찾아가 볼게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찾아가 봤고요. 이 안에다가 두 개의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을요, 릴레이티브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요, 히든으로 해줄 거예요.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이제 들어갈 위치들을요, 안에 자식 요소의 위치들을 이 이미지 슬라이드로부터 상대적으로 위치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슬라이드를 영역을 2000픽, 1200픽셀, 300픽셀을 벗어나는 영역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도록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슬라이드 리스트, DIV 영역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슬라이드 리스트에 해당하는 요소의 속성입니다. 이 슬라이드 리스트는요, 이미지 3개만 따로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3개의 세로 길이가 각 300픽셀, 하나당 300픽셀이었으니, 3개를 세로로 이어붙인 900픽셀로 해줄 거고요. 이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는 UL 태그가 있었고, 그 안에 LI 태그가 있었죠. 그래서 LI 태그 하나의 크기를 300픽셀로 해줄 겁니다. 왼쪽 정렬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스팬 태그가 있었어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태그였죠. 가로 길이 500픽셀, 세로 길이 50픽셀 해줄 겁니다. 이 텍스트의 위치는요, 앱솔루트를 시켜서 고정적으로 처리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해줄 거고, 텍스트의 컬러는 흰색 해줄 겁니다. 굵게 처리해줄 거고요. 줄 간격은 50픽셀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의 백그라운드는요, RGBA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회색 값을 줄 거고, 투명도는 50%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진을 왼쪽에 350픽셀, 위쪽에 125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미지가 아래로 이제 900픽셀짜리가 쭉 있을 텐데, 지금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이 1200픽셀, 세로 300픽셀밖에 되지 않은 여기 아래 내용은 이제 보이지 않고요. 텍스트도 잘 스타일이 적용돼서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겹쳐있는 이미지들이 아래에서 위 또는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딩이 되도록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문서에서 작성을 진행할 거고요. 스크립트.js에 들어와 줍니다. 여기 아래 이제 코드들을 적어 줄게요. 우리가 이미지 슬라이드는요, 웹페이지가 동작하고 바로 주기적으로, 몇초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이미지가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setInterval이라는 함수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의 기간, 인터벌 기간을 두고 동작을 반복하도록 할 건데요. 어떤 동작을 반복할 건지는 function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한 뒤에 이 안에다 적어줄게요. 우리가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 div 영역, 그 안에 있는 리스트 부분은요, 클래스 선택자로 지정해 주었어요. 점 슬라이드 리스트라고 지정해 주었고요. 이 이미지를 먼저는 딜레이를 시킬 거고요. 1초 동안 가만히 멈춰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이미지 영역을요, 이미지 슬라이드 리스트 이 영역을요, 애니메이트라는 함수를 줘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면, 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CSS 속성인 마진을 줄 거예요. 마진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시킬 거니 탑. 그리고 요거 이 마진을요 마이너스 300을 줘서 300픽셀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 세로 영역의 크기를 위로 쭉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겠죠? 마이너스 300.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까지 꼭 찍어주시고요. 커서를 잘못 봤죠? 세미콜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멈춰있는 상태로 다시 딜레이를 해줍니다. 슬라이드 리스트. 이동시킨 상태로 딜레이를 해줄 거예요. 2초 동안 딜레이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이미지 전체에 마진을 옮겨줄게요. 이번에는 마지막 이미지가 보여야 하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이미지가 보여야 하니까, 여기 마진은 6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딜레이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더 마진을 옮겨줍니다. 이번엔 어디로 옮겨줄 거냐면, 마진을 다시 0으로 해줘야 첫 번째 이미지가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더 딜레이를 걸어서 정지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코드가 지금 반복될 건데요.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1초 쉬었다가 움직이고, 1초, 2초 쉬었다가 움직이고, 2초 쉬었다가 움직이고, 또 2초 쉬게 되는 코드가 될 거고요. 이것을 여기 마지막에 세미콜론 하고, 저장한 뒤에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초 있다가 움직이고요. 2초 있다가 움직이는 것들을 볼수 있죠. 네, 다시 마진이 탑으로, 마진 탑이 0이 됩니다. 마진 마이너스 300이 되고요. 마진 마이너스 600이 되죠. 다음에 마진 탑 0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동작시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지금은 아래에서 위로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지만 이것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경하신다면 위에서 아래로 동작하는 코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 중에 이제 컨텐츠 부분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지사항과 갤러리에 해당하는 내용 위치를 찾아줄 거고요.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내용을 먼저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요. 컨텐츠 폴더에 컨텐츠 텍스트가 있어요. 여기 안에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 팝업 창에 대한 제목과 내용도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랑 바로가기 배너에 해당하는 이미지들도 있습니다. 우선 이 다섯 개의 그림을 먼저 이미지스 폴더에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공지사항 자리는 아까 봤던 그 텍스트를 참고해서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요, UL 태그로 전체 리스트들을 적어 줄 거고요. UL 태그를 사용할 거고, 이 안에 이제 LI 태그를 사용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넣어줄게요. 이 안에 전국 미술 작품 공지사항 1이라는 제목과 날짜를 넣어줄 건데, 이거는 당연히 클릭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임시 링크 A 태그로 넣어줄 거고요. 전국 미술 작품 공지사항 1.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날짜는 2022-03-01이었는데요. 이 날짜는 따로 오른쪽 정렬해 줄 거기 때문에 스팬 태그를 감싸 줄 겁니다. 이제 li 태그를 3개 더 추가해서 공지사항 제목을 만들고 오도록 할게요. 네, 공지사항을 모두 넣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가 공지사항 타이틀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UL 태그 중에 여기, 탭 메뉴에 해당하는 UL 태그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LI 태그. 이거는 지금 갤러리 자리와 DIV 영역을 같이 하고 있는 이쪽에 LI 태그예요. 여기에 클래스 선택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라고 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탭 제목을 적어 줄게요. 탭 제목을 눌러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이퍼링크로 감싸서 이 안에 공지사항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갤러리 자리로 이동해서 이미지들을 넣어볼게요. 갤러리 자리도 마찬가지로 UL 태그를 넣어줄 거고요. UL 태그 안에 li 태그를 사용해서 속성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퍼링크 담아줄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미지 태그를 넣어줍니다. 소스는요, 우리 이미지스 폴더 안에 갤러리 1이죠. 이거부터 순서대로 넣어줄 거고, 이미지 태그 안에는 꼭 alt 속성 넣어줘야 하고요. 네. 이렇게 담아주고, 그 다음에 li 태그 두개더 추가해서 갤러리 3개 이미지 모두 추가해주고 올게요. 네, li 태그를 모두 추가해주고 왔고요. 아까 지금 탭 메뉴에 해당하는 li 태그였던 여기 병렬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갤러리라는 탭 제목을 써주도록 할게요. 하이퍼링크 태그를 걸어줄 거고요. 갤러리라고 탭 제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한 뒤에 스타일 시트로 가서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탭 메뉴를 찾아줍니다. 탭 메뉴를 찾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미리 입력해 둔 스타일들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과 갤러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탭 메뉴의 가로 길이가 원래 400픽셀이었는데요. 여기서 5픽셀, 오른쪽에 줄여백을 5픽셀을 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395픽셀로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180픽셀로 지정해 줄 겁니다. 나머지 20픽셀은 어디 가냐면요. 마진을 줄 거예요. 탑에다가 10픽셀. 그 다음에 바텀에다가 1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탭 메뉴에 해당하는 크기들을 조금 수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탭 메뉴 밑에 이제 바로 li 태그가 있었어요. 우리가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 자리에 이제 제목을 적었던 그 li 태그에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정렬해 줄 거고요. 가로 길이는 100픽셀, 그 다음에 줄 간격은 30픽셀로 줍니다. 그 li 태그 안에 실제 글씨를 감싸고 있는 a 태그 영역이 있었어요. a 태그 영역은 지금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락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요소 앞뒤로 줄 바꿈을 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16픽셀로 줍니다.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는 약간 회색 빛깔로 해줄 거고, 그다음에 테두리는 그거보다 진한 회색깔. 그리고 실선 1픽셀의 크기로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버텀, 그 테두리의 바텀은요, 테두리의 아래쪽은 테두리 선을 넣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요, 배경색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li 태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속성에 해당하는 li 태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속성에 해당하는 것에 a 태그에는요, a 태그에는 테두리의 오른쪽은 주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지사항 그 옆에 갤러리가 있을 텐데 먼저 공지사항의 오른쪽에는 테두리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그 갤러리에도 테두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탭 메뉴 중에서도 li 속성 중에 다시 복사할게요. 탭 메뉴 속성 중에서도 li 속성 중에 클래스 선택자가 액티브로 돼 있는 그곳에 있는 a 태그에는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흰색이네요.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탭 메뉴 안에 LI 영역 안에 DIV 태그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 안에 실제로 공지사항과 갤러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탭 메뉴에 LI 안에 있는 DIV 속성에 대한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은요, Absolute로 줄 거고요. Left는 0픽셀. 그래서 바로 왼쪽에 이제 정렬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위치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0픽셀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넘친 영역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을 거고요. 일단 지금 전체 길이를 0픽셀로 해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li 태그 중에서도 active 클래스가 붙어 있는 영역에 div 영역에 여기다가 세로 길이를 줄 겁니다. 그래서 148픽셀로 줄 거고요. 아까 180픽셀에서 지금 30픽셀은 그줄 텍스트 타이틀, 그탭 타이틀에 해당하는 공지사항 갤러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 길이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2픽셀은요, 테두리에 해당하는 위아래 1픽셀씩 해서 총 2픽셀, 총 32픽셀이 빠져서 148픽셀이 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서 395픽셀로 지정해 주었다면 테두리 2픽셀 빼고 393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영역은 지금 1픽셀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 그 색상은 여기 위에와 맞춰서 해줍니다. 그리고 Z인덱스 값을 1로 줄 거예요. 그래서 요소들이 겹쳐 있을 때이 요소들을 지금 이 액티브한 영역을 가장 위쪽에 보이도록 지정해 줍니다. 그러고 이어서 노티스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들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노티스 영역은 DIV 영역이었고요. 이 안에 UL 태그가 있었죠. 그 UL 태그들의 기본 속성은 왼쪽 정렬,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여기서 DIV 영역과 동일한 크기로 393픽셀로 줍니다. 맞은 탑을 12픽셀, 그 다음 맞은 바텀을 12픽셀로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LI 태그도 추가해 줄게요. LI 태그를 추가해서 그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길이는 32픽셀, 줄간격 동일하게 32픽셀. 폰트 사이즈는 아까 탭 타이틀은 16픽셀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5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진은 레프트에 10픽셀, 라이트에 10픽셀 줄 거고요. 그다음에 li 태그 중에서도 n번째 자식 요소에 해당하는 거. 어떤 n번째냐면 2n번째. 그래서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요소들에는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거예요. 이렇게 CCC, CCC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거고, 그 다음에 li 태그 중에서도 우리가 스팸 태그로 묶었었던 날짜들 있죠? 이 날짜에 해당하는 스타일 속성은 오른쪽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li 태그에요, 마우스를 올리면, 아이고, h 오버를 하게 되면요, 폰트를 굵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갤러리 영역에 대한 스타일 속성들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갤러리 영역에는요, 총세 가지의 태그에 대한 스타일 속성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갤러리 태그 안에 UL 태그가 있었고, 또 각각의 그 LI 태그들이 있었죠. 이미지를 하나씩 감싸고 있는 LI 태그였어요. 왼쪽 정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마진은 위쪽에 15픽셀, 왼쪽에 5픽셀씩 해줄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이미지 태그 하나에 대한 속성에는요, 가로 길이 1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 그 다음에 패딩을 10픽셀씩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li 속성, 이미지 태그 하나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를 50%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컨텐츠 스타일 속성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컨텐츠, 여기. 를 찾아가서요, 포지션 속성을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를 주지 않게 되면 브라우저가 전체 화면보다 크게 될 경우
컨텐츠 영역 안에 있는 요소들이 홈페이지 영역 밖으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 1200픽셀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좌표 값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모든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각각 공지사항과 갤러리들이 이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우스들을 올렸을 때 이제 굵게 처리되는 것과 여기 배경 색상 바뀌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짝수 번째에는 지금 색상이 회색상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눌렀을 때 원래 변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드를 구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로 탭 전환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한 뒤에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set interval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중에서요, 코드를 쓸 때는 이제 funct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쓸게요. function을 쓸 거고,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이 안에 코드들을 적어줄 건데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면요. 달러 표시하고 그탭 메뉴를 누르면 탭 메뉴를 누르면 그 중에서도 어떤 거? li 태그 안에 있는 a 태그 이거를 누르면요. 클릭 펑션 다음 이 동작을 합니다.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열고 네,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요. 오타가 좀 있죠? 오타랑 괄호에 있어서 오타가 있기 때문에 괄호 마저 닫아주고 할게요. 네,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방금 눌렀던 그 A, this의 parent 영역에다가 add 클래스를 해줍니다. 클래스 선택자를 붙여줘요. 뭐라고? active라고. 그러니까 이 A 부분 것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하이퍼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곳에 parent에다가 add 클래스를 해줍니다. active라는. 그리고요. 그곳에 또 다른 자식 요소에는요. 자식 요소를 찾아서 여기에는 클래스,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옮겨오는 것처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return false를 줄 거고요. 여기 한 문장이 끝났으니 세미콜론, 여기도 한 문장이 끝났으니 세미콜론 줍니다. 저장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한 뒤에 크롬으로 돌아와서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여기 갤러리 부분을 누르면 영역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죠. 우리가 액티브 클래스를 따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액티브 클래스 설정되어 있는 것은 세로 길이를 줬고요. 액티브 클래스가 없는 것은 세로 길이를 0픽셀로 줬어요. 그래서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때는 공지사항이 0픽셀로 돼 있고 이때는 갤러리가 0픽셀로 돼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갤러리도 투명도 바뀌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이어서 배너랑 바로가기 자리 입력하고 스타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index.html로 돌아와서요. 배너 자리 찾아줍니다. 배너 자리를 찾았으면요.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들을 입력해 줄 건데 그 전에 클릭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다가는요, 먼저 텍스트부터 써줄게요. 텍스트 쓸때 이번에는 h4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클래스는요, 배너 텍스트라는 클래스 선택자 이름을 적어 줄 거고요. 배너라고 텍스트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미지 소스에는요, 이미지스에 banner.jpg, alt 속성 같이 넣어줄 거고요. 배너라고 적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가기 자리에도 동일한 속성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4 클래스 선택자에 이번에는 숄트컷 텍스트로 해서 다른 스타일 속성을 적용시켜 줄 거고요. 바로 가기. 그 다음에 이미지도 변경해 줄게요. 숄트컷으로. 그 다음에 대체 텍스트도 바로 가기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HTML은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타일 시트로 한번 옮겨 가 볼게요. 여기서 배너 위치를 찾아줍니다. 여기서요, 배너에 먼저 가로 길이가 400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95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양쪽, 오른쪽 여백에 5픽셀이 빠질 거기 때문에 395픽셀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도 마찬가지로 180픽셀로 해줍니다. 위에서 공지사항과 갤러리 할때 세로 길이 180픽셀로 해줬던 거 기억하죠? 왜냐하면 마진을 탑에다가 10픽셀 줄 거고, 마진을 버텀에다가 10픽셀 줄 거기 때문에요. 180픽셀로 해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배너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들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태그 왼쪽 정렬 해줬고요. 가로 길이 395픽셀, 세로 길이 180픽셀. 위에서 조정해놨던 크기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요, 배너에 텍스트를 적어놨죠. H4 태그에 지금 클래스 선택자로 적어놨던 내용인데요. 왼쪽 정렬해줬고, 가로 길이는 300픽셀, 세로 길이는 40픽셀, 포지션은 절대값으로 지정해줬고요. 가운데 정렬해줍니다. 그 다음에 폰트의 색상은 흰 색깔, 그 다음에 굵게 처리해줄 거고요. 줄 간격을 40픽셀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어느 정도 검정색에 해당하는 컬러에다가 투명도를 30%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450픽셀 위치에 줄 거고, 탑에서부터는 80픽셀 위치에 이 텍스트를 위치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배너의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를 50%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숄트컷에 해당하는 스타일 속성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배너에서 수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가로 길이는요, 위에서와 다르게 그대로 400픽셀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오른쪽에 여백이 없을 거기 때문에 400픽셀 그대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180픽셀 해주고, 위아래 마진을 10픽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10픽셀 줬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도 10픽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숄트컷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와 텍스트들의 이제 속성을 주도록 할게요. 한 번에 코드들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숄트컷의 이미지 태그는요, 플로팅을 라이트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400픽셀, 세로 길이는 180픽셀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숄트컷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플로팅은 라이트로 줄 거고, 가로 길이는 400픽셀, 세로 길이 40픽셀.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앱솔루트 줄 거고요. 줄 간격, 아니, 줄 정렬, 가운데 정렬. 글씨는 흰색 글씨. 굵게 처리해 줄 거고요. 줄 간격은 40픽셀.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는 BM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색상으로 줄 거고요. 왼쪽에 위치는 400픽셀 더한, 여기 위에서 배너에서 450픽셀이었는데 여기서 400픽셀을 더한 850픽셀, 탑의 위치는 동일하게 80픽셀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숄트컷의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투명도를 50%로 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고침을 누르면요, 네, 배너랑 바로가기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우스를 이미지 태그 안에 올리면 투명도까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늘렸을 때 여기는 380픽셀, 여기는 400픽셀이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 이 정도는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맞추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의 첫 번째 항목을 눌렀을 때 레이어 팝업 창이 뜨도록 한번 수정해 볼게요. index.html 파일로 들어가서요. 우리 이번에 이 bodyWrap 영역이 종료하는 부분 있죠? bodyWrap div 여기가 종료되는 영역. 이 아래에다가 div 영역을 넣어줍니다.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id 선택자를 사용할 거고요. 이 안에다가 div 영역을 또 만들어줘서 팝업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팝업 창 부분을 만들어줄 거고요. 클래스 선택자 이름으로 레이어 업이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타이틀, 바디, 버튼을 div 영역으로 또 만들어줄게요. 클래스 영역에서 업 타이틀, 여기다가는 타이틀, 미술 작품 전시회 안내 적을 거고요. 그 밑에다가는 업 바디 영역을 만들어 볼게요. 업 바디, 여기다가는 컨텐츠 폴더에서 제공했던 이 텍스트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iv 영역을 만들어서 버튼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닫기 입력해 줄 거고요. 저장해 주시면 index.html은 끝났고, 이제 스타일 시트에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에서요, 우리 숄컷 밑에다가 적어 볼게요. 먼저는 id 선택자로 만들었던 레이어에 대한 스타일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 영역은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만들 거고요. z인덱스 값을 1로 줘서 가장 위에 나오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바디랩보다 먼저 나오도록 할 거고요. 처음에는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탭 영역 구현할 때 액티브 클래스 썼던 것처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액티브 클래스를 부여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건데, 미리 레이어 아이디 div 영역에 클래스 액티브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스타일 시트를 미리 작성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레이어 div 영역 안에 div 영역이 또 있었죠. 레이어 업이라는. 이거에 대한 스타일 시트를 적어 보도록 할게요. 가로 길이는 500px, 세로 길이는 400px, 그리고 포지션은 픽스드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30% 위치에, 위에서부터는 20% 위치에 위치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해줄 거고요. 포지션을 픽스드로 하면은 스크롤을 이동해도 그 해당 위치가 고정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레이어 업 div 영역 안에 우리가 업 타이틀, 업 바디, 버튼이라는 세 개의 div 영역을 또 만들었었죠. 이거를 미리 붙여 넣어 볼게요. 업 타이틀은요, 타이틀 부분이었고, 마진 탑에 30px를 줄 거고,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줄 간격을 16px 해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20px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굵게 처리해 줄 거고요. 업 바디 영역 볼게요. 패딩은 동서남북으로 30px씩 줄 거고요.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 폰트 사이즈는 16px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줄 간격은 30px 해줄 거예요. 이 텍스트 타이틀과 위계질서를 주기 위해서 여기는 굵게 처리해 줬는데, 여기 아래는 굵게 처리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 영역이에요. 버튼은 가로 80px, 세로 20px 줄 거고, 디스플레이는 블락 처리해줘서 줄바꿈이 되도록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폰트 사이즈 15px 굵게 처리해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약간 회색깔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처리해서 그 해당 레이어 업의 위치에서, 오른쪽에서 10px, 아래쪽에서 10px 위치에 버튼을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을 한 뒤에 우리 스크립트 JS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요, 우리 어떨 때이 레이어 팝업 창이 나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달러 표시 해주고요.
우리가 좀 노티스 영역에서 노티스 영역 안에 LI 태그들이 그 각각 공지사항 제목 하나하나였어요. 그거에 첫 번째 first를 클릭하면 괄호 열고 function 어떤 기능이 수행됩니다. 죄송해요. 중괄호로 누르고요. 엔터 누르고 이 안에 적어줄 건데 어떤 걸 수행할 거냐면 달러 표시 열고요. 레이어 ID, div 영역을 열어줄 겁니다. ID가 레이어로 된 div 영역에 그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로 우리가 붙여준다고 했었죠. active 클래스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한 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르면요. 이 레이어가 보이지 않으면 되겠죠. 닫기 버튼은 .btn이었고요. 이거를 클릭하면요. 펑션이 수행됩니다.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안에 뭐가 닫아지면 돼요? 레이어가 닫아지면 돼요. 그거는 remove 클래스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샵 레이어 영역이 remove 클래스. 어떤 클래스를 지우냐면 active 클래스를 지우게 되죠.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각 문장마다 닫아주시고요.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볼게요. 그러고 첫 번째 걸 누르게 되면, 네. 이 전체 레이어가 지금 현재 색깔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 뜨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위치는 지금 포지션을 픽스드로 해놔서 스크롤을 움직이더라도 이 팝업창은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닫기 버튼을 누르면, 네, 닫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푸터 부분의 영역들을 채워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푸터 부분은 길이가 이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는 우리 로고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로고 작업을 해 줄게요. 포토샵을 열어 주세요. 네, 그럼 포토샵에서 파일 열기를 한 뒤에 바탕화면 전국 미술 작품 해당 작업 영역 폴더에서 이미지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작업했었던 로고.png가 있죠. 이것을 열어주시고요. 로고를 무채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미지 조정 그리고 채도 감소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채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이미지 크기도 변경해 놓을게요. 이미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를 눌러줍니다. 이미지 크기는, 원본 크기에 맞춰줄 거고요. 먼저 단위를 픽셀로 해줄 거고, 200픽셀로 하면, 네, 자동으로 세로 길이도 줄어들고, 이제 내용이 작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줄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해당 폴더에 로고, 언더바, 버튼 이라고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 줄 거고요. 그 다음에 index.html 파일로 돌아와서요. 하단 로고 자리에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에요. 이미지 태그를 추가하기 전에 먼저 a-link를부터 달아줄게요. 임시 링크로 달아주고, 이 안에 이미지 태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images 폴더 안에 로고, 언더바 버튼. 그리고 꼭 alt 속성 같이 넣어주시고요. 하단 로고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단 로고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자리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푸터 영역에 이렇게 푸터 텍스트 부분에 보시면 카피라이트가 있는 것을 복사해다가 여기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푸터 영역에서 이거 SNS 아이콘들이 있었죠? 이것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복사해놓겠습니다. 그리고 SNS 자리를 봐주시면 되고요. SNS 자리에는 UL 태그를 만들어서 방금 복사해놓았던 이미지들을 목록 형태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LI 태그를 넣어줄 거고요. 이 SNS들도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하이퍼링크 태그를 각각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소스 파일은 이미지스 폴더에 SNS1 그리고 꼭 알트 속성 같이 넣어주시고요. SNS1. 네. 그리고 이거 LI 속성을 3번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시트로 넘어가 주셔서요. 버튼 로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클래스 선택자 밑에다가 이 버튼 로고 밑에 있는 이미지 태그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스타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버튼 로고 DIV 영역 안에 이미지 태그가 있다면 여기는 왼쪽 정렬할 거고 가로 길이 200픽셀, 세로 길이는 80픽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요, 맞은 탑에 10픽셀을 줄 거고 왼쪽에는 25픽셀을 줄 거예요. 그리고 카피라이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800픽셀 줬고요. 세로 길이는 100픽셀 줬는데 여기에 글씨들이 들어가니까 일부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글씨는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20픽셀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줄 간격도 100픽셀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영역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래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태그들을 조금 추가해 줄게요. SNS DIV 영역 안에 UL 태그가 있어요. 이 UL 태그들은 각각의 목록에 이미지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이 UL 태그 전체는 우선 오른쪽 정렬해 줄 거고요. 오른쪽 마진은 10픽셀, 위쪽에는 20픽셀 줍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목록 설명드린 LI 속성에는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 처리해줘서 그 SNS 이미지들이 LI로 있을 때한 줄에 보이도록 디스플레이를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는요, 이미지 태그의 크기는 가로 40픽셀, 세로 40픽셀, 그 다음에 패딩은 5픽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를 50%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Ctrl S 눌러 저장한 뒤에 세로 고침을 눌러 주시면 하단 로고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 정렬로 글씨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요. 인라인 속성으로 한 줄에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제 투명도가 변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최종 작업이 끝났는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은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로 저장되어 있어야 해요. 실제 수험장에서는 이 폴더의 이름을 비번호로 지정해 주시고요. 이 폴더를 열었을 때 가장 상위 폴더에 index.html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 내에 CSS, 이미지스, 자바스크립트 폴더가 분류돼서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폴더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속성을 눌렀을 때 폴더 전체의 크기가 5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로 돌아와서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기준 웹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에서 에러가 없어야 하지만 실제 인터넷으로는 이 오류를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혹시나 오류가 된 문장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오류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서요, 검사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검사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콘솔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혹시 오류가 나타난다면, 해당하는 오류를 찾아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전국 미술 작품 예시에 대한 작업을 함께 마쳐 보았고요.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